그 서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연합해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복음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이 되고 또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구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기까지 얼마나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영적인 이렇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초청하시려고 하는 분하고 또 그분들도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시기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초청해 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또 대단한 어떤 결정을 또 하셔가지고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이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경남 사천교회에서 최근에 또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면 형제자매들에게 좀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요한일서의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예.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예, 찾았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군데 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예.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징 그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 보면 우리가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이제 가리키겠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긴장이 없는 서로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제 이게 사랑의 어떤 결정체가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이렇게 잡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이제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그 교제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하셨다. 아,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이런 이제 관계 안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셔서 그런 자 교제를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런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 제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박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셔서 그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시기까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 행복하냐? 라는 이제 그 질문에 제가,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답하기가 어정쩡한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이제 부르셔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 개척해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계속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이 물음표가 이제 생기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열심히 이제 섬기는데 어떤 이제 교회의 이제 상태가 이렇게 영적으로 쭉 이렇게 성장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다시 아니면 평행선을 걷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 교회가 뭔가 이게 싹 분위기가 이렇게 싹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또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다시 원시가 되고, 이런 곡선을 계속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쭉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듯이 이렇게 성장해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다가 바로 이게 쭉 떨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당에 이제 이사를 하고 지하가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성도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성도님이 변화되면 이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그것을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제가 그 성도 때문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생각에 너는 지금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번쩍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그냥 주님을 이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그냥 제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제가 그냥 주인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제 마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제가 모시고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됐는데 제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래서 간절히 이제 때를 써서 이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였다면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지하에 내려왔는데 언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기도가 뭔가 그냥, 그 기도가 아니고 제 기도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이제 묻는 기도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은 진짜 그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가. 막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또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막 부르짖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주님이 제 주인인데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아주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어정쩡하게 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또 왜 이 교회 성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장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또 반복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표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셨죠.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구원은 주님을 만날 때에 예, 이 육신을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이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심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28절에 놓는 이 무거운 짐은 이 죄의 짐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이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짐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의 짐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얼마나 큰 힘을 하나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놓는 이 힘은 이제 삶 속에서 또 얻어지는 힘이라고 이게 보여지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게 또 삶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오는 그 힘, 이 뭐 생활의 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께 삶의 지배권을 양도할 때에 오는 힘, 이것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죄의 짐에서 이제 벗어나서 야 내가 이제 참 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생각하기에 너무 참 기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또 이게 뭔가 이게 또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것에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심에서 벗어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께 삶의 지배권을 양도할 때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할 때에 거기서 오는 이제 이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 삶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힘 이것을 이제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이게 사역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제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또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 어떤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항상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지만은 또 문제가 너무 많은 것도 또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항상 이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이제 짐이 되어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도 잠이 이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지는 이런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자야 되는데
사회 그 다음 날 또 이제 이렇게 생활을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우리 자매도 둘이 다 자는데 불 끌어놓고 자는데 자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냥 보니까 자매도 안 자고 있고 나도 안 자고 있고 그러나 불은 꺼져 있고 그러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밤을 채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기도하고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 사무실에 앉아서 딱 이 앉으면 이 기도할 때는 그게 이제 주님께는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그 짐이 다시 또 착 다가오면서 또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쳇바퀴였는데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이제 믿고 나서 이것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주님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신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딱 올라왔는데 사실 그 문제가 이제는 주님께로 진짜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진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야,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진짜 공유를 해야 되겠다.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어도 이런 저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경남 사천교회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면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칭의의 구원,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죄의 세력, 이 자아로부터 사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된 거고 이 세 가지가 이미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가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옮겨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자아는 심판은 받았지만 실제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거든.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 죄의 세력 이 자아를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죄가 없는 죄를 완전히 분리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이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자아를 안고 자아가 내 몸속에 있는데 이 자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알기는 알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알기는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끊임없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자아를 믿음으로 옛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 자아를 극복하고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이미 신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점진적인 성화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과제가 이 점진적 신분적인 이 성화도 보면 이 구원과 뭐 같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구원받는 즉시 신분과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진행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죄와 분리된 경건한 삶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생활의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궁극적인 성화는 완성적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체가 궁극적으로 이 죄와 분리돼서 완전히 이제 영화를 입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된 거죠. 소유하게 됐고 진행적 성화는 이미 이것을 소유했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제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을 이 성화가 되었는데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이제 이 자라야 할 이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아까 이제 읽어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성화의 그런 게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제 순종하고 주님과 아들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이 내가 이게 이루는 이 교제 아름다운 이 교제 속에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자아의 이 문제를 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 가장 그 아름다운 그 교제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 삼각관계는 완전히 사랑으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떤 것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실 그대로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벗어난 곳에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아무것도나 이렇게 들어놓을 수도 없고 어떤 내가 뭐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삼각관계 속에서는 진짜 어떤 모습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진짜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저는 이게 성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우선 진행적 성화가 이제 있다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 이런 의미겠죠. 예. 성숙함에 자라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숙함을 이루라. 성숙함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제 필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을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게 자꾸 성장을 해야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서로를 섬겨주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 그런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이런 성품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 2장 2절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숙해진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이게 뭐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의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절제하고 쓸만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내 뜻과 나의 오름의 자아가 폭로되어 회개가 일어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이 점점 흥해져가는 그러니까 주님은 흥해지고 나는 점점 쇠해지는 이런 그 모습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자아가 못 박힌 채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에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그 인격이 잘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모로 유능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또 성장이 없으면 유능하게 여러 가지 일은 잘할지 몰라도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은 그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장은 아니다. 성장한 사람은 아니다. 영적인 오히려 순간순간 그냥 버럭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불친절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분은 믿음 안에서 이제 연수는 오래될지 몰라도 아직까지 어린 아이로 지금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할 때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과 이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예, 주님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맺힐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성숙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면서 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또 제가 이제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모임은 한 5년 정도까지 이렇게 막 성숙이 일어나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영적인 수준이 평준화가 된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성장이 일어났는데 한 5년 지나니까 그냥 30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40년 된 사람 이상하게 영적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인격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뭐 성경 지식이 똑같아 이런 얘기하고 성경 지식은 뭐 30년 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이런 모습들이 5년 정도 지나면 또 비슷하더라는 거거든요. 30년 됐으면 막 성숙을 해서 그래서 참 자아가 잘 처리가 되고 주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진짜 이게 이상하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막 이게 진짜 평준화가 아니라 이렇게 막 바닥을 치는 그냥 세상 사람이라 너무 별로 별반 다를 게 없는 뭐 짜증 날 일이 있으면 그냥 팍 이게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참 이렇게 사는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이제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이렇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또 주님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겉면이나 이 책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 그래 좋은 말 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정말 이게 고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 그냥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에 뭔가 이게 성도들이 이제 불편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에. 제 자신을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이라는 이 마음을 이제 붙들고 있을 때는 저에게 뭐 걸리는 게 없어 그냥 아무 문제 되는 게 없는데 이 종의 마음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으면 이 마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올라와 있어 그냥 그래서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자꾸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종의 마음으로 다시 내려오면 아무것도 이제 문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런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의 그 원인은 이 자아처리가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거룩한 삶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아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내 자신을 냉정하게 내 내면을 들어보니까 이 내 내면에서 정말
내 뜻대로 나의 오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오죠. 혹시 그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이 나구나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됐거든.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리도 좀 아닌 것 같지만은 바리새인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 내가 뭐 십일조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을 굉장히 이제 좋게 자꾸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딱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내 자신을 냉정하게 딱 보니까 야, 이 바리새인이 진짜 나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주님, 제 자신을 이제 바로 알아야만 제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 어떤 계획과 어떤 그 발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발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이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정이 안 되니까 내 삶이 계속 이게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아를 갖다가 참 자아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자기 연민으로 이게 탁 자기를 감싸고 있거든. 이 자아도 자아는 주님이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은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자아도 함께 못 박히고 주님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이 자아가 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이 자아는 심판을 안 받은 것처럼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사실 폭로를 해야 이 자아를 내가 부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아의 실체를 내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이 주님에게 순종해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대로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이게 멈추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자아의 정체를 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자아의 정체를 드러내야만, 이 자아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알아야만 이 자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이게 보이고 그 주님에게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에게 순종해서 이제 이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자아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야만 우리가 이 내면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면이. 그럼 이 자아는 어떨 때 드러나느냐 하면 자아가 공격을 당할 때 이 자아는 거침없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망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드러내고 이 폭로를 시키는데 형제자매들이 이제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지적을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킵니까? 참 좋죠. 그런 게. 그런데 그 앞에서는 막 화를 내지 않는데 지적을 받고 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쾌해지고 지는 잘하나? 자기는 잘하나? 그러면서 나를 책망하거나 지적한 사람을 이제 그 살피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그 삶을 갖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그 사람의 그 잘못한 것을 이제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속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잘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육신을 진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게 진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을 받든지 어떤 열등감에 빠졌다든지 비교를 당했다든지 무시당했을 때 이 자아가 불같이 팍 솟아오를 때에 그 자아를 따라서 씩씩거리고 지는 자라나 이렇게 살피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넘어져서 또 그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아가 불같이 팍 솟아오를 때에 닭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닭 잡을 때 시골에 사시는 분은 닭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알죠. 이 닭을 목을 이렇게 이게 비틀입니다. 이게 비틀어 가지고 딱 발을 밟고 있으면 그냥 숨을 못 쉬고 부득부득 하다가 죽어요. 그냥 그러면 그 닭 이제 털을 뜯어 가지고 이제 삶아 먹는데 저는 이게 어릴 때 주님 믿기 전에는 이 닭을 잘 잡았거든요. 근데 주님 믿고 나서는 아 이제는 못 잡겠더라고. 하여튼 주님 믿고 나서는 이 닭 모가지를 이제 비틀어서 그 목숨을 떼는 것을 못 하겠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안 하는데 목을 비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아가 불쾌한 마음에서 팍 솟아올랐을 때에 막 폭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폭발까지는 잘 안 가는데 그 분노가 이게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막 입으로 막 그냥 같이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꿀떡 같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닭 모가지를 잡듯이 이것이 바로 자아거든요. 자아가 팍 솟아올랐기 때문에 자아의 목을 딱 잡고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면 거기서 이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 너는 죽었잖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이 자아는 거기서 너는 죽었잖아. 이 고백이 일어났을 때 이 자아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정없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냥. 그 분노가, 이 분노가 그 모가지를 잡고 이게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끌고 갔을 때 거기서 그냥 힘을
그 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그 나를 지적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이 자아가 점점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자아가 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자라라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자아를. 자라라카라는 이, 이것은 독뱀인데 독사인데요. 아마존에 가면 이 자라라카가 아주 그냥 이게 그 이 자라라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인데 이 뱀한테 물리기만 하면 몇 초 안에 그냥 눈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리고 빨리 해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자라라카라는 이 독사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독사들은 사실 사람이 옆에 가도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갈까요? 다 이래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다른 뱀들은 사람 소리만 나도 막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독사는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갈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봐라. 내가 물어보면 넌 죽어. 이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도망을 안 가는데 이 자라라카는 도망을 안 갈 뿐더러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공격하거나 건드리면 그 사람을 향해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이 자라라카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아가 폭로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이 거짓 자아의 실체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제일 문제 삼는 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도 또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나로부터 그 열심이 다 나온 거예요. 그냥 어디로부터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했지 내가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은 신앙의 핵심이고 거룩의 본질이다. 어저께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이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사야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 그 생각을 고정시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의 주인 되심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도 보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왕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딱 떼는 순간에 그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동안이나 그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냥 너무나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이제 깨우쳐 줬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도 이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그냥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떼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라, 그것을 누림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이제 삶을 살 때에 이게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로 그냥 우리가 주님과 이제 이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댔는데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거든요. 그럼 주님과 깊은 사귐과 동행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제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보여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자아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성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자꾸 이렇게 커져버려서 교회 안에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아가 깨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점점 충만해질 때는 정말 어디에 가도 유익한 그런 성도로 이게 환영받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나라는 이 자아가 점점 이게 커져버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3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주님의 주권이 점점 이렇게 커질수록 비례해서 안식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지 그 주님을 이제 놓쳐버리면 이제 평안도 안식도 사실 우리에게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님의 그 특징은 온유와 겸손, 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주님의 그 인격의 특징이거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댔죠. 아예 주님은 섬기는 자의 형체를 가져버려서 그냥 아예 내가 좀 뭐 좀 섬김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몸 자체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으로서 섬길 것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게 종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아버지께 종으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게 자기 사실 자기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님의 그 삶 속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마음에 이게 그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자, 그 말씀처럼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점점 더 그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자아의 죽음의 벽을 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망이 내 안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참 이런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참 저희들 제 마음에도 너무나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셨고 또 우리 경남 사천교회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이런 것을 자, 붙들고 저희들이 계속 자, 이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자,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얘기하면 제가 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진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이것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그냥 내가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속에 계신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이제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제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 8장 28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저는 이 말씀을 또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있거든. 이 말씀을 믿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더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혹시 또 내가 실수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의 목표거든요. 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명예를 얻고 뭐 안정적인 어떤 삶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표는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자아의 어떤 이런 이제 그 갈등 또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기름을 짜는 듯한 이런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주님은 이게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채우는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환경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게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참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3박 4일 동안 이렇게 말씀 시간에 함께 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세대문 교회가 계속 한국 교회에 계속 기감이 되고 또 믿음이 계속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